제가 미쳤나. 저런 것이 얼굴도 처음 보는 애가 와갖고 그 지랄이냐. 그리고 한 두 번은 이러고 쳐다보고 계셔. 아유, 돈 버느라고 애쓰네. 그 나머지 어르신들은 제가 따라오시니까 기가 막혀서 오자. 네, 어르신들, 옛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제가 웃으니까 웃어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이 항상 여기 들어오시거나 길거리 다니실 때 먼저 웃어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나. 근데 아무나 보고 웃으면 안 돼요. 미쳤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 먼저 웃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 또 하나 신나게 불러보실 거예요. 자, 머리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숫자도 같이 세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깨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가슴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배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순서 기억하는 사람! 오, 어머니 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칭찬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시작. 우와! 아, 소리도 내보세요. 시작. 우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갖고 그냥 무시렁 그러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 버리자고요. 다행히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다른 데보다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옛날에, 자, 나 시집 갔다 손 들어보세요. 시집 갔다. 손 내리세요. 나 시집 아직 안 갔다. 없죠? 어디 시집 안 갔어? 엄마 시집 안 갔어? 갔지. 그럼 나 시집 두 번 갔다. 없네. 네, 어르신들, 옛날에 애기 낳았을 때 큰아이 안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큰아들, 큰딸 안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애기 한번 안아봐요. 자, 다시 내 자식들 안아보세요. 안고, 이 아이 처음에 보자마자 뭐 하셨어요? 그렇죠. 다 같이 깍꿍 시작. 깍꿍. 아이고, 좋다. 아가야, 너 이제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내가 정지해주는 기집애랑 결혼해야 되고, 아파트는 50평 살아야 되고, 나중에 내가 여기 군천사회복지관 경로당에 오면 용돈 100만원씩 내놔라 라고 얘기한 어르신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죠? 네. 그저 아이를 위해서 감탄해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서로를 감탄하면서 살아보자고요. 다 같이 옆사람 보면서 우와, 우와! 머리, 어깨, 가슴, 배 한번 두드려 보실 건데요.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로 맞춰서 할게요.